안녕하세요. 이번 에셋은 폴리곤 모듈러 판타지 히어로 캐릭터입니다. 씬티에서 판타지 관련된 에셋을 구매하시게 되면 캐릭터는 많지 않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캐릭터를 필요하시게 됩니다. 해당 에셋은 그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에셋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통으로 적용하는 헬멧과 망토, 보조물품 등이 있으며 성별에 따라 각종 의상과 헤어스타일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깅을 보면 공통적인 의상은 따로 구분지어 두었으며 망토에도 리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애니메이션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머티리얼을 보면 피부와 헤어, 의상 등 색상을 커스텀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색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캐릭터를 커스텀하는 것이 귀찮으시다면 프리팩 폴드에 120가지의 캐릭터를 따로 분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걸 추가하셔도 됩니다. 각종 무기와 방패도 있기 때문에 캐릭터에 맞게 추가해서 장착시키면 됩니다. 이처럼 커스텀할 수 있고 다양한 캐릭터가 필요하다면 이 에셋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메쉬 디포메이션 풀 컬렉션입니다. 이 에셋은 제가 추천드린다기보단 어떤 기능을 가진 에셋인지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에셋은 메쉬를 변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이며 런타임 중에서도 변형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쉐이더를 이용하여 변형을 하는 부분은 URP나 HDRP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우 폴리보단 하이 폴리 메쉬에 적합한 에셋입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메쉬를 변형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거나 VR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에게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에디터상에서 메쉬를 수정하여 사용하셔도 되지만 런타임 중에 메쉬를 변형하는 프로젝트에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쉬 디포메이션에서는 기본적인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이어라키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3D 오브젝트, MD 패키지, 원하는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큐브를 생성하면 유니티에 있는 기본 큐브와 동일합니다. 다만 지오메트리 리졸루션에서 값을 변경하여 플립을 선택하면 버티스와 트라이앵글 값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 오브젝트를 사용하여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기존 오브젝트의 메쉬를 변형하기 위해선 해당 메쉬의 모델 속성에서 리드라이트 기능이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애드 컴포넌트 버튼을 클릭하고 메쉬 프로 에디터를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되면 Yes를 눌러 새 메쉬로 변경하도록 합니다. 네 가지의 메인 기능이 있으며 이걸 통해 메쉬를 컨트롤하시면 됩니다. 버티스입니다. 이 기능은 메쉬의 버텍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각 버텍스의 점 모양이 생성되며 이걸 선택해서 이동시키면 해당 버텍스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3D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색상을 변경하고 싶다면 커스텀 포인트 팔레트를 체크하고 해당 색상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버텍스를 컨트롤하고 싶다면 애니메이션 모드에 체크합니다. 메인 카메라를 선택하고 Add Component 버튼을 클릭합니다. 런타임을 검색하고 메쉬 에디터 런타임을 선택하여 추가합니다. 해당 컴포넌트가 생성되면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버텍스를 컨트롤하려면 해당 메쉬의 콜라이더는 비활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우스로 클릭 시 기본적으로 여러 개를 선택하게 되는데 하나씩 컨트롤해야 한다면 메인 카메라를 선택하고 메쉬 에디터 런타임 컴포넌트를 봅니다. 아래 레이캐스트 라디우스 값을 작게 설정하면 하나씩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콜라이더입니다. 이 기능은 메쉬 콜라이더 컴포넌트를 추가해주는 기능입니다.
Add 버튼을 클릭하면 Mesh Collider Refresher 컴포넌트가 생성됩니다. 콜라이더 리프레시 타입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변경할 것인지 한번 생성하고 말 것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Once는 한번 생성하는 것이며 HopFrame은 런타임에서 매 프레임마다 콜라이더를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아이덴티티는 해당 메시를 새로 만들어주거나 해당 메시를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메쉬는 메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무스는 메쉬를 부드러운 형태로 변형해주는 기능입니다. 다만 한번 설정하고 나면 되돌리기가 안됩니다. 레벨을 조절하고 스무스 메쉬 버튼을 클릭하면 적용됩니다. 섭디바이드는 버티스와 트라이앵글 수를 증가시키는 기능입니다. 레벨은 기본 2로 되어 있는데 그 수를 배로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Subdivide Mesh 버튼을 클릭하면 적용됩니다. 이 기능도 되돌리기가 안됩니다. Modifier입니다. 여기서 Mesh 변형의 여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Twist입니다. 컴포넌트를 보게 되면 value 값을 수정하여 오브젝트를 비틀게 됩니다. 위 설정을 통해서 어느 축으로 비틀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Add Mesh Collider 버튼을 클릭하여 콜라이더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실행에서 확인해보면 변형에 따라 콜라이더도 같이 변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메쉬 컷입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선 커터 기능을 가진 오브젝트가 있어야 합니다. Create 버튼을 클릭하여 생성할 수 있으며 따로 오브젝트를 적용해 줄 것이라면 해당 오브젝트를 생성하거나 가져와서 커터 컴포넌트를 추가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커터 소스에 드래그해서 추가합니다. 아래 설정은 메쉬가 분리되게 되면 각 기능별로 추가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행에서 확인해보면 커터 오브젝트에 부딪히게 되면 메쉬가 잘려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메쉬 슬라임입니다. 이 기능은 입력기를 이용하여 해당 메쉬를 변형하는 기능입니다. 지형 툴에서 지형을 다듬을 때와 비슷한 기능입니다. 다만 리스토어 스마일에 체크하게 되면 메쉬가 변형되었다가도 다시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갑니다. 스펀지를 만지면 변형되었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커팅입니다. 이 기능은 메쉬 슬라임과 약간 비슷합니다. 다만 차르그로 모양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브젝트에 브러쉬가 생성되며 이 브러쉬를 통해 오브젝트의 모양을 변형시킵니다. 브러쉬의 사이즈와 강도를 조절하여 오브젝트의 변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쉬 디포메이션을 알아보았습니다. 광고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약간의 착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에셋인지 해당 퍼블리셔의 유튜브에 40분 정도의 사용방법에 관한 영상이 있으니 그걸 확인하시고 잘 판단하시어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9일차에 할인되는 다이얼로그 시스템 포 유니티입니다. 이 에셋은 대화와 관련된 기능을 구현하는데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에셋입니다. 그리고 대화 간에 간단한 캐스트 기능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에셋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해당 에셋의 사용 방법은 제 채널의 영상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영상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더보기 설명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8일, 9일차 세일 에셋에 대한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일차 에셋은 따로 추천드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11일차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